혜련과 도선의 결혼은 혜련 부친 서당훈장과 도선의 가친 사이에 오래전부터 약조가 돼 있었다. 그러나 도선은 혜련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결혼을 거부했다. 이에 혜련과 가족들은 모두 기독교 신자가 됐다. 그러나 또다시 도선은 혜련이 공부를 못했으므로 결혼을 거부한다고 했다. 혜련 가족들은 혜련을 서울로 보내 학교에서 공부를 하도록 했다. 그 후 도산이 미국으로 가게 되자 도산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10년 후에 결혼을 하자고 했다. 그러나 혜련은 한사코 도산과 결혼을 하고 같이 미국으로 가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사람은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인 1902년에 세브란스 병원 예배당에서 식을 올리고 같이 미국으로 가기로 했다. 남편을 따라 이역만리의 타국인 샌프란시스코에 내린 혜련 여사는 모든 이민 생활에서 오는 고난을 극복하고 독립운동으로 생애를 바친 남편을 내조했으며 손수 5남매를 훌륭하게 키워 성공시킨 장한 어머니였다. 그리고 현명한 처였다. 만일 혜련 여사가 없었다면 도산 선생이 해야 할 독립도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 혜련 여사는 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조국을 위해 몸바친 남편의 우국정신을 기렸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초청으로 가친 도사 난창호 선생 25주년 추모기념으로 어머니 혜련 여사를 비롯해 오라버니 필립안과 아들 딸들을 대동하고 서울 망우리 부친 묘지를 찾았다. 헬렌 안 여사가 꼭 60년이 지나서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에 가서 그 남편의 모셔 남편의 묘소를 가서 참배하면서 필령 제일 막내의 아들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있을 때 낳지는 못하고 그냥 임신만 하고 도산이 마지막 미국을 떠난 그 필영이를 데리고 가서 도산 한데 아들을 보아라 막내 아들을 보아라 보지 못한 아들을 보아라 하면서 그 참배를 하고 다 변했지만 한강만은 흐르고 있구나 또 한강은 앞으로 또 60년 600년 흐를 것이다 하고 훌륭한 그 헬렌 안 여사의 얘기를 남긴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후에 수잔 안이 93세까지 도산의 그 나라 사랑하는 하는 그 나라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우리 2세 가운데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한국을 위해서 사는 오늘날까지 사는 수잔 아닌 것을 나는 미국에서 52여 년을 살면서 내 그의 증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도산을 사랑하며 도산을 존경하고 도산의 정신대로 살아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나는 성공한 미국의 기업인입니다. 혜련 여사는 1969년 4월 21일 5남매와 손자 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86살을 일기로 별세했다. 혜련 여사의 유해는 부군 도산 안창호 선생 영전 옆자리에 안장됐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와 동상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보장되어 있다. 우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근교에 있는 굿사마리탄 병원 내 기념관이 있고
코리아타운 유가와 호바드 코너에 있는 우체국 포스트 오피스 안에 애국자 토산한 장호를 기념하는 글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10번과 110번 프리웨이가 연결되는 교차로 사인판 위에 토산을 기념하는 글이 새겨져 있다. 또한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 입구에 토산 선생의 동상이 서 있다. 그리고 서울 토산공원 안에 기념관과 동상이 서 있어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토산의 애국 정신을 빛내주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카탈리나 스트리트와 제퍼슨에 자리 잡고 있는 국민의 건물도 토산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역사적인 장소다. 수잔 안은 나라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다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다. 또한 한국을 빼앗아간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만행에 대한 증오감은 항상 마음 한구석에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오자 미 해군에 입대해 일본과 싸우겠다는 결심을 했다. 처음에는 동양 사람이라는 점에서 입대가 허용되지 않았다. Being Asian and being Korean who never heard of a Korean before, I was able to join in the student body and eventually I became the president of the homeroom and well, being Korean was a very, very nice thing. For one thing, nobody knew what a Korean was, and for us to be singled out and trying to identify ourselves away from being Japanese or Chinese was a great opportunity, I guess, at that time to put Korea on the map too. 마침내 입대 허락이 내리고 아이오와의 세다폴에서 훈련을 받았다. 성적이 우수한 수잔은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링크 트레이닝 교관으로 복무했다. 특수 교육을 마친 수잔 아는 마이애미 해군 비행학교에서 미군과 영국 공군 장교들을 훈련시키는 사격수 교관으로 근무했다. 그 당시 미군 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격수 교관이 탄생했던 것이다. 50칼레바 기관총으로 일본 적기를 쏘아 떨어뜨리는 기법을 가르치는 수잔 아는 자기가 가르친 미 해군 조종사들이 적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라를 빼앗아간 일본 제국주의 만행의 원수를 갚는 듯했다. 그리고 무척 기쁘고 또한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꼈다. 1943년 4월 일본군의 비밀 정보를 탐지하고 일본 해군 참모총장 야마모토 이소로코가 탑승한 참호 공군기를 총 공격해 솔로몬 근해에서 격추시켰다.